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4월 1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공시가격의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서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년 전에 비해서 약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은 조세 저항으로 이어져서 정책 당국에도 문제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완전한 지금 이게 그 질서가 잡힌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잡힌 게 아니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 데서 자꾸 중구난방으로 하고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올리버리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지쳐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은 정확한 세금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찾지를 못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에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던 이제 고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그때 그 당시 인물들, 대통령들, 뭐 루즈벨트 그 지구촌의 뭐를 잡기 위해서 난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던 게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전부 다 없어지고 저거 나라마다의 그 막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거 이제 이 자연의 법칙으로 해갖고 내가 질서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3대 7의 법칙에서 어기면 안 돼요. 3대 7에 세금을 거둘 때는 저항이 없어야 돼요. 세금은 그럼 나라의 그 성장 빈도에 봐서 세금이 올라가는데 30%를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세금의 빈도가 세금의 빈도가 30%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공시지가 빈도가 7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항이 와요. 지금은 현재 거래 시세에 90%까지 올리려고 들거든.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들쭉달쭉하게 꿈돼 있기 때문에 70%에 맞춰놔야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낮기도 하고 조금 높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돼. 현 시세에, 현 시세는 뭐를 정하느냐 하면 지금 3년 동안 일어났던 현 시세 요구의 기준으로 해갖고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70%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요렇게 하면 저항의 말썽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올린다 이러면 저항이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이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의 이게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에서 어긋나면 그때는 저항이 부딪혀요. 모든 것이.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들이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동을 하고 밑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하고도 3대 7의 기준에서 맞추는 거예요. 3대 7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저 사람들의 70% 줄 때가 있고 저 사람들의 30% 줄 때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3대 7이 바뀌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것만 잘 잡아버리면 세계에서 최고의 세금 징수의 근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3년 동안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되 지금 같이 이렇게 급격히 올랐을 때 갖다 대버리면 그러면 이거 정리가 되면 내려갈 거냐? 내려갈 땐 또 그렇게 안 내려가려고 그러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번씩 3년 만에 한 번씩 만지되 3년 동안 일어났던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70%에 맞춘다. 이러면 딱 맞아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하든, 지방자치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가 그 이제 지방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니까 저항이 작겠죠. 근데 이게 프로세스를 맞춰놔버리면 지방에서 하나, 중앙에서 하나 똑같거든요. 요런 것들. 그런 걸 이제 기준을 맞춰가야지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죠. 프로테이즈 자체를 맞춰야 돼. 그거는 3대 7의 법칙이에요.